2017 제네바 새롭게 단장한 인피니티 뮤큐워십 최초 공개. 인피니티는 7일 스위스에서 개막을 날린 2017 제네바 모터쇼에서 뮤큐워십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018 큐워십은 기존 큐워십의 실내, 외 디자인을 다듬고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이다. 인피니티는 특히 내부 품질 개선에 노력했다. 장인 정신을 곁들여 실내를 고급스러운 소재로 꾸미고 스티치를 추가해 스포티함은 살렸지만 척추 지지대가 포함된 시트에 앉아있으면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새로운 큐어십에는 인피니티의 운전 보조 시스템 PROPILOT를 최초로 도입해 향후 인피니티의 자율주행 기술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인터치 서비스를 통해 커넥티비티를 강화했다. Q50은 인피니티의 베스트셀러 모델로 2013년 1세대가 공개된 후 전 세계적으로 21만 대를 판매했다. 2016년에는 Q50이 브랜드의 세단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7%의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Q50에 장착된 엔진이 2017 워즈오토가 선정한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이룩했다. 인피니티 사장 로날드 프로건은 인피니티는 제품, 미래지향적 기술, 서비스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오로지 운전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의 가치와 다양한 요소들을 담은 모델이 Q50이다. 라고 전했다. 인피니티 뮤 Q50은 올해 2분기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사진, 제네바 김경수 기자 KKSFN 카메게진.com